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일요일 오전 잘 쉬고 계시죠?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초 공부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47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참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네,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변화의 조짐 하나씩 보시겠고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으니까 잘좀 보시고요. 자, 트럼프의 중국 반도체 주국이 독이 됐나? 자, 5G 폰 기습의 의미. 네,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애플을 볼모로 뉴욕 증시는 애플 주가 흐름 CPI에 달렸다. 애플 주가 CPI. 그래서 지금 애플에서 이제 공개 행사가 열리는데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진짜 애플. 화웨이 쇼크라고 그러는데 쇼크일 것 같습니다. 자, 보시고요. 애플. 애플 얘기죠. 중국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라이브 때, 8월 물가하고 이제 애플 이벤트인데요. 라이브 때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요겁니다. 일본은행 총재가 지속적 물가 상승 시 마이너스 금리 해제도 고려한다. 엄청난 핵폭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몇십 년 동안 유지했던 거를 푼다. 그러면 당연히 충격이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 자, 그래서 EWY, MSCI 한국 ETF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RSI와 일목균형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표는 모든 거 배제하고요. 왜? 이거 하나만 봐도 이제는 정확한 흐름을 우리는 측정할 수가 있다. 지난달과 그 다음에 7월달, 고점을 못 넘는 상황에서 지금 음봉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RSI 지표값 46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큰 반등이 없고 계속해서 내려온다라면 RSI는 30을 터치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저점 47달러, 그 다음에 여기 38달러를 반드시 붕괴할 것이다. 그러면 리만 저점까지 20달러 보셔야 될것 같고, 굳이 이제 파동을 얘기하자면 N자 파동 하나 둘자이 파동이 진행이 될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 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이 지표만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잘 보시고. 자, 이머징입니다. 똑같죠. 지금 RSI 43이죠. 상당히 낮죠. 그래서 하락 반등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이머징이라 함은 모든 국가, 중국을 포함한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현재 49.96. 이제 딱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자, 밖에서 보는 코스피와 현재 우리나라 안에 있는 코스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면 결국엔 밖에서 보는 코스피대로 갈 확률이 높죠. 그거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다. RSI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일시적인 살짝 반등이 나왔죠. 세게. 자, 그런데 RSI 얼마요? 55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코스피를 지금 떠받치고 있습니다. 반도체지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드렸던 반도체 지수 보면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 요거. 그래서 자, 마지막 파이널 파동을 진행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LG 엔솔이죠. 결국엔 주봉인데요.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봉에서 RSI 41이죠. 확실하게 쌍봉 이후에 내려오는 흐름. 배터리 이제 완전히 방전되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길. 그래서 목표가는 여기 43만 원 정도. 그 이후는 이제 좀더 지켜보시는 걸로 하고. 자, SK 하이닉스 본격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6% 넘게 빠졌고, 그래서 하락, 반등, 내려오는 흐름. 자, RSI, 지금 56이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우리나라 증시를
50대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다. 왜? 배터리는 지금 방전이 확실하게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LG 화학 마찬가지. 똑같죠? 네. 그래서 얘는 이 전저점 44만원. 그 다음에 RSI 현재 44. 그래서 지금 킬러C 작동 중이고요. 지금 계속 대세 하락으로 가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자, A파, B파, 자, C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상황 예의주시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네이버는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네. 엄청난 매도에 의해서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큰 희망은 없다. 그래서 이 전저점 얼마? 15만원대 붕괴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삼바. 삼바도 마찬가지죠. RSI 월봉에서 44. 예, 고점. 네, 2021년 8월 고점을 찍고 지금 얘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잘 보시고요. 그래도 많은 하락은 없지만, 네,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급락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카카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 각도대로, 네, 자, 상승 각도 보이시죠? 하락 각도 보이시고 똑같습니다. 항상 급등주 뒤에는 이런 급락이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항상 시장에 접근할 때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챙겨 놓으시고 가신다. RSI가 네, 38입니다. 진짜 최약세죠. 그러면 얘는 지금 한 3만 원 선까지는 보셔야 돼요. 더갈 수도 있죠. 이때가 대세 상승 초입이죠. 2020년 4월 달입니다. 예. 2020년 4월 달. 살벌하지요. 여기까지 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현대차지요. 현대차도 지금 큰 폭등이 있은 이후에 하락, 반등하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 RSI 50딱 중립에 있죠. 그나마 현대차는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예, 잘 보시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네, 우리나라 대표주의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얘는 실적. 자,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삼성 SDI 큰 쌍봉 이후에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RSI 47. 예, 확실하게 약세고요.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 전저점 깨는지 여부 45만 원. 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딱 하나만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거래량 터지면 들어가면 다 먹는다. 가장 쉬운 지식이 얘다. 아직까지 거래량 터지는 모습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인데요. 네, 얘는 네,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래서 매도 지금은 균형을 잡고 있지만 앞으로 시장 상황은 하락으로 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예, 여기서도 좀더 빠져야 되는 전저점이 얼마냐? 20만 원대입니다. 잘 판단하시고 지금 가장 문제시되는 게 환율 전쟁 중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엔화, 위안화, 그다음에 우리나라 환율 상당히 지금 약세를 달리고 있는데 만약에 1,400원대 넘어가면 곤란한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진짜 주의 좀 하시고요. 자, 랭코 차트, 코스피죠. 자, 반등이 나왔고 아직까지는 큰좀 변화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음봉이 하나라도 떨어지면 네,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이고요. 자, 코스피 200입니다. 똑같죠?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150. 얘는 이제 벌써 꺾였습니다. 150. 이유는 네, 배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자, 일목균형표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기준선에 밑에 있고요. 그다음에 구름대 안에서 지금 헤매고 있고 자, 지금 한 4개월 정도를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형국이고요. 후행스팬 캔들 밑에 있습니다. 확실히 하락 압력을 더 지금 많이 받는 입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MACD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을 못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달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저점이 있습니다. 8월달 저점이 얼마냐? 2482. 이게 만약에 붕괴가 되면 급락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조심하시고 특히 거래량 증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만약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내려온다? 큰 하락이 예고되어 있는 바 조심하시고요. 자, 코스피 200은 비슷하죠. 네. 코스피와 상당히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시면, 네, 코스닥은
자, 고점, 저점 되돌림 68% 부근에서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 자,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는 나스닥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지금 코스닥에 지금 분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고, 반등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잘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150을 보시면, 예, 좀 심하게 내려오고 있죠. 예. 이런 상황들을 체크하시고, 그래서 코스닥 150 쪽이 먼저 무너지는 거 아닌가, MACD도 그렇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주봉인데요. 일단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 캔들 위에 있습니다. 많이 버티고 있는데, 자, 지난주, 엄청난 5% 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여기 고점을 못 넘는, 네, 73,000원대를 못 넘고, 거래량 터지면서 지금 음봉을 만들었죠. 물론 외국인들은 접근을 했지만, 그러면 지금 박스권이라고 보시고요. 앞으로 삼성전자 방향에 대해서 조금 잘 보시면 되겠다. 근데 지금 MFI를 보시면 자금이 빠지고 있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 보시고요. 자,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LG 엔솔이죠. 자, 드디어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내려오면서 구름단으로 들어오고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 예, 이게 2등짜리죠. 네, 잘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일단 전환선 붕괴.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 예, 그래서 자, 지금 박스권 유지하다가 지금 내려오는 모양이니까 앞으로 요 상황들 잘좀 체크하시고.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버티고 있는 상황. 자, 그 다음에 LG 화학이죠. 이거는 뭐 완전히 이제 무너진 상황입니다. 예,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하락 추세. 계속해서 외국인들 팔고 있고요. 추세는 계속 강화되고 있고, 조만간 바닥을 잡을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죠. 네이버는 구름대 안에서 계속해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네. 큰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물론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지금 하고 있는데, 큰 상승은 없을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 자, 일단 기준선 전환선 붙어 있고요. 후행스팬도 붙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보시고, 지표들은 살짝 상승 쪽에 지금 무게를 두고 있지만, 예, 아직까지는 큰 수급이 없는 걸로 보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뭐냐면, 200주선입니다, 이게. 예. 200주선 다 붕괴가 돼 있죠. 그러면 대세 하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외국인들 좀 팔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하락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주가 이 정도면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따 저녁 라이브 시간대에 네. 여러분들과 또 350개 종목을 가지고 볼 건데요. 볼 것도 없죠. 대형주가 이 정도면.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시장은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다. 접근하는 건좀 문제가 있고요. 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약세를 못면하고 있다. 지금 계속해서 예, 들어오지도 않고 있어요. 이 화려한 시절 뒷길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얼마나 처참하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최고점 찍을 때 캔들과 그다음에 거래량을 보고, 아, 이거는 밑으로 가는 신호다. 이거 나와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캐치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나왔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된다? 나만 손해다. 엄청난 손해죠. 자, 현대차 주봉에서 쌍봉, 그다음에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스팬 캔들 위에지만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고, 지표상으로 계속 하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 구름대 그다음에 여기 200주선 붕괴가 되면 급락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있고, 그래도 외국인들은 꾸준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의 가능성을 봤는지 아무튼 꾸준히 사랑하는 현대차입니다. 자, 그러고 자, 삼성 SDI 앞전에 쌍봉 이후에 폭락, 다시 반등 주고 또 쌍봉 다중 여기 박스권이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하락 추세 계속 가고 있죠. 얘도 200주선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거래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접근 금지. 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포스코 홀딩스를 먼저 볼까요? 있나요?
예. 잠시만요. 이걸로 대체하죠. 에코 프로로. 자, 배터리죠. 자, 150만 원 찍었는데 지금 2주 연속 음봉이 떨어졌고요. 거래량 조금씩 나오면서 외국인 팔면서 자, 지금 100만 원대인데 50만 원 까인 상태죠. 자, 큰 환영을 못 받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왜요? 지금 7월 28일 주간에 매도가 떴어요. 요거. 그 이후 이거를 못 넘고 있죠. 네, 몇 주간. 네, 6주간 못 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하락 압력을 엄청 받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150만 원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예.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은 진짜 잘 옥석도 아니고요. 일단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투자는 예, 지금 상방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네. 그래서 투자는 각자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